박병선 검사, 출근하자마자 검사장님 방으로 와. 도대체 너 그동안 뭘 배웠어? 이런 문제일수록 내부적으로 조용히 수습하는 게 정석 아니야? 명백한 살인자를 봐줘야 한다는 건 저 배운 적이 없습니다. 뭐야? 박검, 입 다물어.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 같습니다.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면. 저 지금 매우 이성적입니다. 박검, 너... 이게 제 목숨값이라면 다시 반환하겠습니다. 처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내가 그렇지 뭐. 사주에 돈 뽑았다고 나와 있잖아. 그래도 뭐 속은 시원하네. 야, 박검. 너 오늘부터 무기한 대기 발령이야? 각오하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김건용 사건? 남검사한테 넘겼어. 아, 또 그 새끼... 또 그 남검입니까? 그러게.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았잖아. 안심하게... 씨.